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텀이 있어서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. 집에 맛있는 게 많거든요. 생전 지금 뭐 들어오지도 않은 시간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오늘 다시 얼마나 불안했으면 내가 좋았겠어. 아유 속상해 죽겠네. 나는 그냥 언니 뭐 결국 집에까지 와서 맛있는 라면으로 한 끼 해결. 걱정은 일찍도 걱정해주신다.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 뭘 준비해? 이거 카메라 있을 때 준비해야지. 은지하게 해서 이런 말을 뭐를? 저번에 내가 혼자서 그걸 막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신빙성이 없잖아 사람들이. 야 그걸 누가 믿어?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뜸복새는 알고 있다. 뭐야 이거?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외손모 삼촌 이거 지원 요청이 필요합니다. 뭘 할 건데? 네 일단 와주세요 일단. 뭘 뜸복새가 알아? 일단 그 타방송에서 예. 하는 거죠? 예. 코디 분이 이거 도와주시고 질문을 몇 개 이제 폭로할 거를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맞으면 우리가 이제 뜸뿍을 하고 그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첫 번째 질문 저기 보이시죠? 장윤정은 남자 아빠 뜸뿍 뜸뿍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누나가 형인 줄 알았습니다. 에이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? 그죠? 형인 줄 알았다. 그만큼 동생이 이제 위험에 닥쳤을 때 보일 수 없는 그런 누나의 애틋한 마음을 누나는 형이었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킨 거죠? 초등학교 때 정말 편하게 다녔어요, 저는. 형 때문에. 거짓말 사랑합니다. 장윤정은 엄청 씹었다. 뭐 뻐꾸기인지 뜸북인지 물어봐. 못하겠습니다. 없습니다. 아 있지 왜 없어? 항상 가라앉아 있는데.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. 제가 증거를 좀 갖고 올까요? 우와 신기하다. 아니 얘가 동현이거든요? 예. 너무 귀여웠죠? 사람이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닌가 봐. 사진을 가져와. 아 이거 말고. 이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사진 아닙니까? 어렸을 때 예, 가야금 네. 들고 있고 이걸 악기 연주로 써야 정상 아닙니까 사람이? 그렇죠. 이걸 사람을 때리는 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? 내가 서로 들기 안 돼. 자기가 들으신다 안 돼. 하고 그러고 아직 그게 대수냐고. 내가 네 눈가를 닦아도 내 자식아.